도와주세요. 저는 이터널 라이트라는 게임 속에 있는 마을의 이장입니다. 다리 꼰 건 제 앞에 PD님이 인터뷰할 때는 최대한 자세를 편하게 하라 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니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위기감이 느껴지는 음악 틀어주세요. 저희 마을은 지금 마신 디프레이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때린다. 보기보다 셉니다. 그래도 용사님보단 약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래도 다른 게임급 파낭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 만에 못 깨요. 이 마신 디프레이를 상대하기 위해 저희 마을 젊은이 다섯 명. 야 힐러 힐러 힐해주세요. 힐, 아, 힐. 바빠요. 뭘 바빠요. 지금 놀고 있는 거 다 보이는구만. 바쁘다고. 힐 하라고요. 10명. 아 저 사람 또 같은 팀인데 저 사람 트롤이에요. 진짜야? 아 힐러 해놓고 힐을 안 해요 저 사람. 아 뭐 내가 왜. 아니 40명이 도전했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 오합 지존이네. 사람이 없어. 그러다 남탓 지존하며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더군요. 힐 똑바로 하라고 아, 했죠. 아 뭐요. 내가 힐 해달라고 했었어. 힐 해달라고. 그러다 저희는 정우성이라는 자가 싸움을 잘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화에 필요한 연기였다며 디프레이 앞에선 폼만 보더군요. 뭐야 나랑 싸울 거예요? 눈 깔아요. 잘했어요. 활도 못 쓰는 촌뜨기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 보겠다고 관광객들이 늘어서 요즘 마을 돈벌이가 짭짤... 아니 마신 디프레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용사님. 그래서 제가 이 현실 세계로 나와 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아 레드벨벳이라는 그룹도 섭외해 놨습니다. 근데 디프레이 보면서 그래픽 죽인다고 감탄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픽이 죽어요. 네 그렇긴 한데 가서 싸우셔야 돼요. 이제 용사님밖에 없습니다. 어서 이터널 라이트를 깔아서 마신 디프레이를 물리쳐 주십시오.